안녕하세요.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부터 7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봉제 방학 특강 7주 퍼펙 완성. 이름도 힘드네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림빠 수업에, 그러니까 명품 만들기라든지 옷 만들기 정석에서 요즘에 패턴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봉제가 너무 약해, 봉제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봉제라는 것은 몇 가지의 룰, 몇 가지의 룰만 가지고 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의 룰만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이제 7주간의 봉제도 막 끝이에요. 얘만 들으면 모든 봉제가 끝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초보자라든지 중급자분들은 이 영상을 갖고 사전처럼 그냥 킵해놓고 갖고 있다가 언제든지 만들기 내 주머니 뭐였지? 그럼 여기 와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날 첫 번째 시간에 1강에서는 뭘 설명을 드릴 거냐면 지금 완전 왕초보예요. 미싱을 지금 직선바퀴뿐이 할 줄 몰라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 재단, 기초 봉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옷을 만들어 보려고 딱 마음을 먹고 원단을 딱 샀고 미싱도 샀어. 자, 근데 뭐부터 해야 돼, 림빠? 자, 그래서 뭐 먼저 해야 되냐면 원단을 자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단을 자를 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물이 필요해요. 준비물은 뭐가 필요한지 제가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자, 미싱이 준비됐다고 하시면 그 다음엔 다리미를 준비하셔야지 돼요. 다리미는 공업용, 가정용이 있어요. 공업용, 가정용 어떤 걸 사용해야 돼요? 무조건 공업용이에요. 자, 그런데 집에다 물통을 걸어놓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요. 옷 만들기가 직업이 아닌 사람한테는 공업용 미싱이 굉장히 좀 번거롭죠. 자, 그래서 공업용을 일단 뺄게요. 가정용에서 어떤 걸 사용해야 되죠? 자, 가정용에서 어떤 걸 사용하더라도 좋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가정용을 사게끔 되면은 첫 번째로 가정용 신발을 꼭 사셔야 돼요. 안 사고 그냥 쓰시다 보면은 기스가 나면은 옷을 만들 때 원단에 기스가 생기기 때문에 꼭 사자마자 신발도 같이 하나 사주시는 게 좋아요. 자, 가정용 신발. 공업용에도 신발이 따로 있죠. 공업용 신발도 있는 것처럼 가정용에도 신발이 따로 있어요. 가정 신발 사세요. 자, 그 다음에 뭘 사야 될까요? 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와트수가 높고 가격이 저렴한 거. 와트수가 높은데 2000 정도, 2000와트 정도가 되면서 2만원대가 굿,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게 와트수가 3,40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와트수가 너무 작으면 열을 오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열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트수가 높은 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스팀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리미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다리미가 준비됐으면 패스. 다음에는 근데 꼭 필요한 준비물 중에서 가위, 재단가위가 필요해요. 자, 재단가위가 필요한데 재단가위는 고기 자르는 가위, 지금 사진처럼 이런 거는 종이 자르는 가위로 쓰시면 되고요. 재단가위는 쇠로 된 거, 쇠로 돼서 갈아 쓸 수 있는 가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가위는 앞에 3-4cm만 사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위 크기는 손이 작은 사람은 8인치 정도, 그 다음에 손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 가위는 재단가위 가위는 클수록 재단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큰 가위를 사용하시면 되고 9인치 정도 가위로 사시면 돼요. 9인치 가위로 샀는데 좀 크다 그러면 목장갑 같은 거 하나 끼고 하면은 아구에 힘이 잘 들어가서 재단하기가 굉장히 편하니까 요 가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찌 가위라고 해서 끝부분이 날카로운 가위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주머니를 만들거나 이럴 때 굉장히 필요하니까 이런 구찌 가위라든지 요 재단 가위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는 그리는 도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자, 그리는 도구가 간단해요. 우리가 보통 모직류나 이렇게 면이나 이런 데 부분에 초자고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요. 초자고를 할 때는 뒷부분을 쓰시는 거, 앞에를 살짝 들고 뒷부분으로만 써주시면 초자고가 돼요. 다리미로 열을 가면 삥 가면은 없어지는 초자고예요. 자, 그 초자고 쓰는데 손에 자꾸만 요런 돼지표 초자고 같은 경우 손에 잘 묻죠. 자, 패스. 자, 손에 묻지 않기 위해서 또 요번에 사람들이 초자고 펜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시접과 그릴 때 살포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림을 그리듯이 자연스럽게 연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 조절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흰색 같은 경우는 잘 안 그려져요. 흰색 초자고가 잘 안 보여요. 그럴 때 요술펜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요술펜을 사용하시고 뒷부분으로 물로 지어주시는 거죠. 물로 지어주세요. 자, 제가 마술사가 아니죠. 마술사처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물로 지어줄 수 있는
요술펜이 좋아요. 단점이 있다면은 바로하고 바로 자르세요. 날아가기 때문에 그려진 게 안 보이게 돼요. 자, 보통 옛날에는 자고라고 해가지고 얘는 자고 가루인데 이런 식으로 톱니 안에 가루를 넣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생기는 게 이게 털어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잘 사용하질 않아요. 저는 이 두 가지,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 자, 그리는 도구에서는 이렇게 방안자처럼 하는데 큰 자 있죠? 패턴을 뜰 때 쓰는 큰 자로 쓰게 되다 보면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큰 자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요 돌아가는 암홀 같은 부분에 자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시접을 그리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는 작은 자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작은 자를 사용을 하는데 직선 부분 같은 데는 요 자를 이렇게 쓰시면은 굉장히 편하게끔 되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암홀 같은 데 이렇게 돌아가는 데를 사용을 할 때는 자, 요렇게 자를 시접자라고 해서 이렇게 조절이 돼요. 자, 내가 얼마큼 자, 반인치 정도 딱 잡았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끝부분 요기 부분을 끝으로 놓고 이렇게 반인치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반인치예요. 자, 요기 들어갈 때도 이렇게 암홀 들어갈 때도 요기 끝부분 자, 요기 끝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주시면은 반인치가 딱 되겠죠. 그러니까 끝부분만 맞춰서 놓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굴려가는 곳에는 요 시접자가 최고예요. 직선 부분에서는 요런 자, 요렇게 자가 준비가 돼 주셔야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쇠자가 하나 있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쇠자는 뭐에 쓰는 거냐면 재단을 다 하고 다리미 옆에다가 이렇게 놓을 때 쓰면 얘 잘못 넣으면 다 녹아요. 플라스틱들은 다 녹기 때문에 쇠자는 아무래도 안 녹기 때문에 얘 하나가 갖고 계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 쇠자 꼭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패스하기 전에 얘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자, 예, 송곳이 굉장히 필요해요. 송곳이 옷을 만들 때나 재단하고 나서 단추구멍 표시하고 다트 끝 표시하거나 모든 부분 미싱할 때 손으로 밀어 넣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시중에 파는 거는 나무로 되거나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동그란 게 있어요. 그럼 딱 넣으면 얘가 불러 떨어져 바닥에 떨어져 발에 푹 찍혀 아파요. 이걸 감안해서 납작 송곳으로 딱 멈춰 굴려가다 딱 멈춰야 되는데 계속 굴려가면 안 돼.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납작 송곳 손에 손잡이도 좋은 고무로 손잡이로 돼 있는 이런 거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자, 준비물이 딱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원단도 뭐 광목이라든지 뭐 쓸모없는 원단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걔도 준비를 해 놓으세요. 자, 그럼 두 번째가 자르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자르기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종이, 흰색 종이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자르기 연습을 좀 해볼 건데요. 흰색 종이에다가 이렇게 간격으로 1.5cm 간격으로 이렇게 몇 줄을 1.5cm 이렇게 그 다음에 1cm 간격을 이렇게 먼저 그려주세요. 종이 하나에다가 쭉 그려주신 다음에 넓게 벌리지 말고 조금만 벌려서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또 이렇게 1.5cm 간격을 요 넓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르 1.5cm 자르시고 자, 요번에는 1cm 간격으로 쭉 자르기 1cm 간격으로 쭉 자르기 연습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을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쭉 그냥 가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1.5cm 아까 잘랐던 기억을 하셔야 돼요. 1.5cm로 쭉 자, 1.5cm로 쭉 잘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 1.5cm가 맞나 이렇게 맞춰 주시고 자, 1cm 이렇게 1cm로 자르는 게 맞는지 딱 눈금으로 정확하게 맞게끔 시작과 끝이 같을 수 있도록 쭉 잘라 주시는 연습, 가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가위 연습을 1cm, 1.5cm 쭉 잘라 주시는 연습. 정확하게 나오는지 중간에 자로 체크를 하면서 자, 자르기까지 연습을 좀 해봤어요. 근데 좀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원단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재단을 해봅시다. 자, 원단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근데 재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공장용으로 나라시라고 해서 원단을 펼치려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뻐. 거치 어디고 아냐 어디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재단을 하려고 이렇게 겉단팍을 일단 구분할 줄 알아셔야 되잖아요. 자, 요 폭이 이제 요 끝부분에 미미지라고 한 부분이 끝부분에 오리 풀리지 말라고 한 이 부분에 구멍을 보면은 겉에서 안. 그러니까 이 구멍이 겉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살짝 끝부분이 튀어나온 데가 안쪽이고요.
요 속 들어간 데가 거치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44인치랑 또 54인치 이상은 틀리니까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겉에서 안으로 44인치는 안에서 겉으로 구멍 표시가 돼 있어요. 요 자세히 보시면 요쪽이 들어가서 요쪽이 나오는 거. 자, 그거라든지 색깔을 보시면 색깔이 조금 더 진한 쪽을 겉으로 보시면 돼요. 색깔이 좀 진한 쪽으로 보통은 겉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조직을 자세히 보면 능직이 있어요. 능직이라고 요 사선으로 가는 능직이 있는데 밋미지 쪽으로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쪽을 겉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능직으로 짜져 있으면 겉 이런 쪽으로 그러면은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능직이 나오는지를 잘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지면 너무 매끈매끈한 쪽은 안쪽이 될 확률이 크고요. 조금 조직감이 있어서 약간 안쪽보다 겉이 조직감으로 약간 거치는 느낌은 아닌데 약간 조직감처럼 만져지는 느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겉을 확률이 좀 높아요. 자, 그런 식으로 프린트 색깔이라든지 요 끝부분의 밋미지를 보면서 좀 더 진한 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요즘에는 원단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겉 안팎을 한쪽 부분으로만 쓰시면 돼요. 이게 너무 겉 안팎을 구분하려고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쭉 내가 보고 이쪽 색깔이나 이쪽 부분이 마음에 든다 그럼 그쪽을 겉으로 사용하시면 되니까 너무 이쪽이 맞을까 저쪽이 맞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펼쳐 놓으신 다음에 뭘 배워야 되냐면 원단의 결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척, 원단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마카, 패턴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원단을 두 개를 맞잡은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딱 들어서 이게 꼬이지 않는지를 한번 이렇게 펼쳐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잘 떨어지는지 잘 봤더니 잘 떨어진다 그러면 두 개를 잡고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히 공장에서는 이걸 나랏이 펼쳐진다 원단을 펼친다고 해서 끝부분이랑 평행하게끔 여기랑 평행하게끔 맞게끔 잘 놓아주시면 돼요. 올이 풀리지 말라고 이쪽 구멍이 뚫려있는 이쪽을 미미지라고 해가지고 이쪽 부분을 식서 이쪽이 한마 두마 세마 이렇게 가는 쪽이 식서 자 이쪽이 푸서 방향이죠. 이쪽이 푸서 방향으로 이쪽은 44인치 60인치 뭐 이런 쪽으로 대폭 소폭 하는 게 이쪽 푸서 방향이고요. 자 그 다음 이쪽 방향이 바이어스 방향이죠. 이쪽이 바이어스 이쪽 요 정도가 되는 게 비바이어스라고 해요. 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식서 푸서 바이어스 비바이어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패턴을 가지고 놓을 때 이쪽 결, 그러니까는 몸판에 이렇게 결로 가면 조금 무조건 이쪽으로 나와요. 바지라든지 이런 쪽도 이쪽 식서 쪽으로 길게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자, 이쪽으로 가면은 자, 우리가 식서라고 하는 쪽은 조직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조직이 늘어나지 않는 쪽이고 이 푸서 쪽은 좀 원단적인 자체가 조금은 신축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탁을 하거나 이럴 때 푸서 쪽으로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푸서 쪽으로는 원단을 놓으면 기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푸서 쪽으로 놓으시면 안 되고 기장은 무조건 식서 쪽으로 가셔야지 돼요. 원단 이쪽이 조금 들들 것 같은데 이렇게 꼬여 놓으시면 이쪽은 세탁을 하게끔 되면 푸서는 줄어들 수 있어요. 이쪽으로 푸서 이쪽 식서 쪽으로 놓을 때는 푸서 방향은 조금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품의 여유 때문에 조금은 줄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셔서 무조건 식서 쪽으로 이렇게든 이렇게든지 식서 방향으로 놓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원단 위에다가 이렇게 원단에 조금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놓는 것을 마카라고 해요. 마카를 내가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서 했더니 원단이 내가 7치 정도 들어갔다. 한마 7치 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원단을 조금 들어가게끔 조절 이렇게 돌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조절해서 놓는 거를 마카라고 하고 원단을 마카를 놨더니 원단이 내가 소모량이 1.5야드가 들어갔어. 그럼 요척이 1.5야드가 들어갔어.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단 이 옷 한 벌 만드는데 원단이 얼마큼 들어가죠? 1.5야드가 들어갔어요. 아 요척이 1.5야드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5야드가 들어가려면 마카는 어떻게 놔야 되죠? 이렇게 내가 마카가 제일 조금 들어가는 것을 놔보면은 1.4야드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럼 1.4야드 요척 마카는 이렇게 놓으면 1.4야드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놨어요. 그리고 원단을 딱 펼쳐서 마카라고 해서 딱 놓고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시접을 넣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시접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뾰족하거나 뭐 약간 끝부분에 대해서는 사각형을 기억하라.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원단을 재단하기 위해서는 시접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완성선을 박는 거고 여기 부분이 완성선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서 시접을 주는 거예요. 시접을 아까 우리가 가위로 자르는 연습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직선 부분은 1.5cm,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은 1cm, 자, 여기는 1cm, 자, 밑단 같은 경우는 접어 박으면 4cm, 그러나 여기 부분에 셔링을 잡아서 커프스를 단다든지 그러면은 1에서 1.5cm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시면 돼요. 자, 1에서 1.5cm 어떻게 주죠? 자, 이런 식으로 시접 자를 하나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작은 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시접을 주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여기 부분에 자, 여기 돌아가는 데는 얼마라고요? 시접이 1cm. 자, 1cm 눈금을 맞춰 놓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끝부분에 시접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맞춰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면 돼요. 자,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초자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체크하고 여기는 1.5다. 그럼 1.5를 살짝 약간 키워서 1.5cm를 시접을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끝부분을 갈 때, 자, 보시면 여기 부분에서 쭉 연결해서 여기 부분을 1cm 이렇게 잡고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릴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리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길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선이 여기 자 우리는 이제 끝부분에 오면 사각형을 만드시면 돼요. 사각형을 자 이렇게 제가 사각형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여기 1cm짜리 여기는 1.1cm짜리 각 1cm 돌아가는 부분은 1cm짜리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시고 끝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부분이 뾰족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소매를 만약에 재단한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끝부분에 놓으시고 여기서 시접을 제가 1.5cm를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시접을 이렇게 1.5cm 주잖아요. 그러면 사각형을 만들어서 자, 이쪽은 1.5cm짜리고 이쪽은 1cm짜리니까 이렇게 사각형 1cm짜리와 1.5cm 이렇게 사각형이 끝에가 돼서 이런 식으로 시접을 주시면 돼요. 자, 어떤 경우냐면 또 끝부분이 자, 우리가 1cm를 쭉 이렇게 주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1.5cm 이렇게 주면은 각도가 이렇게 처지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사각형. 끝부분에서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끝부분은 사각형으로 끝나야지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만약에 끝 바지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나오면은 사각형을 끝부분에다가 그려놓고 내가 여기 돌아가는 데니까 1cm 이쪽으로 가는 것도 1.5cm 1.5cm를 여기에서 이렇게 직각을 맞춰서 사각형을 그려놓으신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놓으신 다음에 해야지 자 만약에 사각형이 안 된다고 1.5cm 이 길이가 너무 길어지게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형에 맞춰서 끝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사각형 자 밑단도 마찬가지예요. 쭉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사각형, 밑단을 내가 4cm를 준다 그러면은 사각형이 이렇게 맞춰져야지 되는 거야. 자, 기초 공지하러 이제 가볼게요. 그럼 첫 번째가, 원단을 아까 우리가 이제 좀 잘라놓은 걸 가지고 밀당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밀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밀당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고 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잘라놓은 게 있잖아요. 그럼 끝과 끝이 딱 맞게끔 두 겹을 잘라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미싱을 하는데, 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시작과 내가 이제, 어느 간격이든지 1.5cm 간격으로 제가 한번 박아볼게요. 자, 박을 때 그냥 쭉 박잖아요. 쭉 제가 박아볼게요. 쭉 박았어요. 그냥 쭉 박잖아요. 그러면, 와!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어? 똑같았는데 왜 박았더니 밑에 게 짧아진 거지? 위에 게 왜 길어졌지?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장차이가 이상하게 나는 박았는데 초보자일 때는 100% 이런 현상을 경험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를 잘라버려요. 옷을 다 만들어 놓고 보시면 자 여기 부분에 이렇게 우는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짜글짜글 우는 현상이 짧은 쪽으로 짜글짜글 이쪽이 짜글짜글하게 울어요. 보이시나요? 그죠? 짜글짜글하게 이쪽이 이만큼 안으로 파카링 자 여기를 보시면 이쪽은 깨끗한데 이쪽을 보면 이렇게 살살살 울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게 굉장히 옷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다려도 아무리 잘 다려도 이 울고 있는 거는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 요 파카링이라고 이세라고 이렇게 먹고 있는 건 안 없어져요. 근데 님빠 왜 나는 그냥 받기만 하는데 왜 이렇게 기장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부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또 다시 똑같은 옷에 잘랐어요. 제가 지금 똑같이 지금 자른 원단을 가져다 놓고 제가 다시 한번 박을게요. 자 박을 때 이번에는 제가 한 겹은 들고 밑에 부분을 살짝 잡아줄 거예요. 자, 왜 저런 현상이 생기냐면 요 밑에 톱니가 밑에 원단을 자꾸만 당겨요. 얘가 계속 당겨요. 그런데 위에 거는 당기지 않기 때문에 밑에 것만 당겨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거를 당겨가기 때문에 두 개를 정확하게 맞추시고 밑에 당겨가는 애를 못 당겨가게 잡음만 주세요. 못 당겨가게끔 잡음만 주세요. 이렇게 잡음만 주고 쭉 박으세요. 이렇게 안 당겨지게끔 여기 살짝 당기진 마세요. 그냥 느낌이 딸려가는 것을 잡아만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쭉 박아주시면 돼요. 쭉 박아주시면은 끝부분이 정확하게 맞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끔 딱 맞게끔 되는 게 이게 바로 밀당이에요. 자 딸려가는 밑에 톱니 때문에 딸려가는 아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자 밑에 거를 딱 놓고 밑에 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약간 당겨가는 걸 잡아주면서 쭉 이렇게 박아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을 잘 보세요. 밑에 거는 잡아주고 위에 거는 얹혀주고 왼손은 그냥 이렇게 맞춰주는 방향만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손은 당겨가는 거를 살짝 당기지는 마세요. 그럼 밑에 게 길어지니까 당기지 말고 톱니가 당겨가는 거를 느낄 거예요. 그럼 딱 안 돼, 당겨가면 안 돼. 그리고 잡어만 주시면서 이렇게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가볍게끔 얹혀주시면 되고, 그러나 이 두 개가 딱 맞는지 얘는 맞추면서 이렇게 박아주시면 굉장히 얘는 잡아주시면 시작과 끝이 같아. 밀당이에요. 자, 그런데 요번에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맞았어요. 똑같이 맞았는데, 이번에는, 자, 무조건 밑에 게 톱니 때문에 작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번에는 홈줄이기를 하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요번 연습은 뭐냐면, 자, 요번에는, 우리가 분명히 위에 게 길어졌어요. 위에 게. 자, 위에 게 톱니 때문에 밑에 게 짧아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밑에 게 길어지게끔 연습을 할 거예요. 이건 홈줄이기 연습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소매를 달거나 어깨를 박을 때 굉장히 필요해요. 자 이렇게 놓고 밑에 부분에다 말고 위에 부분에는 살짝 작게 뜰 거니까 살짝 밀어주면서 자 밀어주면서 볼게요. 그러면서 송곳으로 이렇게 좀 밀어주세요. 이렇게 위에 것만 밑에 거는 이렇게 남기고 위에 것만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박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약간 꿀렁대죠. 여기 보시면 꿀렁대는 거 보이시죠? 얘를 살짝 밀어주시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꿀렁대게끔 밀어주시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살짝 얘는 이번에는 팍 요거 넣는 거예요. 여기 꿀렁대는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면서 넣는 연습. 자 요번에는 위께 길어지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위로 파카링을 먹게끔 하면서 위에 게 밑에 게 더 길어졌죠. 위에 게 짧아지게끔도 여러분들이 요 연습을 하는 거야. 내가 끝나는 시점을 내가 맞출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밀당까지인데 할 줄 알게 됐어요. 좀 넣고 땡기고 부분을 알게 됐어요. 자 두 번째가 시접 미싱. 공장용으로 시다 미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접 미싱이라고 할게요. 시접 미싱이 굉장히 아주 중요해요. 자, 시접 미싱을 할 줄 알면 칼 하나 박고 뒤집으면 시접 미싱. 무슨 말이냐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고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이신 것처럼 카라라든지 뭐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원단을 두 개를 박고 넘길 때 꼭 필요한 두 개가 박고 넘길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뭐 커프스가 됐던 어떤 부분이 됐던 제가 한번 두 개 부분을 박아볼게요.
자, 두 원단을 박을 때 어떻게 박을 때 어떻게 밑에 건 살짝 잡아주고 위에 건 얹혀주면서 쭉 박아준다. 밑에 건 잡아주고 위에 건 쭉 얹혀주면서 시작 끝 끝이 딱 맞게끔 잡아준다. 이렇게 맞게끔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맞게끔 잡아주신 다음에 제낀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릴 거거든요. 자, 다리는데 그냥 다리면은 끝에가 안 예쁘게 돼요. 자, 항상 끝은 이쪽이 겉이에요. 이쪽이 아니다. 그러면은 겉 말고 안쪽으로 시접을 다 몰아요. 안쪽으로 시접을 다 몬 다음에 갈라요. 자, 시접은 다 이쪽으로 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놓고 0. 여기 우리 박은 선에서 0.4mm, 0.5mm, 한 0.3mm 정도로 노루발을 가운데다가 맞춰서 보시면 돼요. 저는 요 노루발, 여기 노루발 가운데다가 요 선을 맞추거든요. 자, 이렇게 맞춘 다음에 살짝 양쪽으로 당겨주시면서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양쪽으로, 시접은 이쪽으로 넘겨주시고 살짝 벌려주시고 이렇게 살짝 벌려주시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접을, 자, 이렇게 제꼈을 때 겉쪽에서는 안 보이겠죠. 자, 이렇게 놓고 다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리면은 끝부분이 정확하게 0.2mm, 0.2mm 정도, 0.1mm 정도가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깨끗하지만 이쪽은 0.1mm 정도가 차이가 나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두 개가 이렇게 접혔을 때 여기에서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접 미싱, 시접을 한쪽은 넘기고 이 미싱을 안 땡기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고로시라고 카라라든지 뭐든지 이걸 쓸 때 끝부분이 예쁘게 이렇게 안 빠져요. 이게 손으로만 밀잖아요. 이렇게. 그럼 딱 끝부분이 0.1mm가 차이가 나게끔 돼 있어요. 이쪽은 깨끗하죠. 이쪽으로 이렇게 슥 손으로 밀면은 다리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 시접 미싱은 무진장 너무 많이 써요. 자, 이런 경우도. 자, 우리가 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라운드로 돌아가는 데를 두 겹으로 박아서 넘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목 부분을 두 겹을 딱 놓고 박을게요. 자, 이렇게 두 겹을 이렇게 할 때 밑에 것만 잡기 뭐하다 그러면 이렇게 잡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두 겹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두 겹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당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시접 미싱을 내 때릴 거예요. 그럼 이쪽이 거치다 그러면은 시접 미싱을 어쪽이지 안쪽으로 다 몰아야 되겠죠. 안쪽으로 다 모른 다음에 갈라서 0점 요 노루발 하나에 정도 맞춰서 쭉 이렇게 살짝 갈라서 갈라서 이런 식으로 갈라서 이렇게 시접을 한쪽으로 갈라서 이렇게 손으로 살짝 벌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시접 미싱을 이렇게 때린 다음에 이렇게 다릴 때는 너무 편하게끔 다려지는 거예요. 자 다릴 때도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쪽 겉으로 놓고 손을 쓱 밀어주시면서 그냥 눌러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이렇게 쓱 눌러주시면 0.1mm 차이로 이렇게 그냥 다려져요. 이렇게 0.1mm 차이로 이렇게 다려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고목이라고 나무가 필요해요. 다릴 때 그냥 다리면 이렇게 붕 살아나요. 이렇게 한번 다리잖아요. 그럼 붕 살아나는데 얘를 꾹 누르고 얘를 쓱 한번 차가운 걸로 식혀주는 거죠. 차가운 걸로 식혀주시면은 이게 납작하게 붙어요. 자 그냥은 다리면 이렇게 붕 살아나잖아요. 한번 제가 다렸을 때 살아나는데 자 얘를 그냥 쭉 놓고 자 열을 좀 가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다리면 지나간 자리에 얘 나무로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얘가 납작하게끔 잘 다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접 미싱을 때리고 난 다음에는 나무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고기나 이런 부분들은 자 시접 미싱을 때리고 남는 원단들은 얘는 원단이 많은 넓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가위밥이라든지 아니면 바싹 잘라주시면지 여기 부분은 잘 다려지기 때문에 라운드 같은 데는 이렇게 시접을 바싹 잘라주시거나 이렇게 가위밥을 넣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딱 놓은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쓱 딱 놓고 겉쪽에서 손을 쓱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쓱 다려주시는 거예요. 손을 싹 만져주시면서 자, 이런 식으로 쓱 다려주시고 어떻게 자 지나간 데는 이렇게 꾹 누르고 지나간 데는 나무로 꾹 눌러준다.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떡 놓으신 다음에 얘도 살짝 손으로 만져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꾹 눌러주시고 스팀 쓰여주시고 얘로 꼭 나무로
쓱 눌러주시면은 그냥 깨끗하게끔 요 끝부분 0.1mm 차이 나서 요 시접 미싱을 때려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깨끗하게 나올 거예요. 자, 시접 미싱 때리는 걸 좀 이제 아시겠죠? 근데 시접 미싱을 때리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공장용으로 고로시라고 하는데 끝부분 잘 예쁘게 나오는 게 보여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커프스, 벨트, 뭐 겉과 안은 똑같다. 어? 무슨 말이야?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안과 겉은 같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벨트를 만들든지 제가 이렇게 하나를 원단을 자 커프스를 만들든지 연결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원단을 제가 자 뭐 벨트를 만들든지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그 반을 접어서 이렇게 다려 주신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요 정도 원단을 쓸 거고 내가 시접을 1cm를 줄 거다. 그럼 1cm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그 다음에 잘라 줄게요. 자 이렇게 자 벨트를 만들지 제가 이쪽에다가 한번 고정을 해볼 건데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얘를 제가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를 같이 접어주는 게 중요해요. 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같이 접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끔 같이 접어서 다려주세요. 같이 접어서 다려주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밑에 게 위에 거보다 0.12mm 정도 길어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가 놓고 우리 꺾어진 데가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같이 박아 볼게요. 자 우리가 원단 하나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앉힌 다음에 꺾어져 있던 부분이 꺾어져 있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지금 이쪽 부분은 꺾어져 있고 이렇게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서 이렇게 놓고 항상 놓고 밑에는 살짝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쭉 박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제낀 다음에 이렇게 위에를 덮은 거예요. 자 이렇게 덮다 보면 저절로 여기 부분보다 0.2mm 정도, 0.2mm 정도가 이렇게 덮어질 거예요. 이렇게 0. 박은 선보다 0.2mm가 이렇게 아까 접어서 박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요. 사이 박음을 제가 딱 박을 거예요. 사이 박음. 요 사이를 박을 거예요. 사이를.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겉에서 박으면 안에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안에가 이 간격이 똑같이 나오게끔 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겉에를 쭉 박고 안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접어서 지금 박는 것처럼 해보시는 거예요. 자 벨트를 만들 때 이렇게 겉안팍은 똑같다. 겉안팍은 이렇게 겉안팍을 쭉 박으면 뒤에도 예쁘게 딱 나와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자 이렇게 놨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옷을 내가 만들어 보면 후질근해져. 왜 내가 만든 옷이 후질근해지냐 라고 하면은 아까 밀당을 가르쳐 드렸죠. 내가 미싱을 하다 보면 밑에 톱니가 파카린 여기서 이 홈즉 이세라는 부분들이 좀 먹고 막 이래서 아무리 다려도 안 돼요. 자 걔네들이 안 먹고 잘 늘어나지 않게끔 하려면은 다대테이프와 심지 요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심지를 또 뭐고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테이프나 요게 이제 다대테이프고요. 요것은 비바이어스 테이프예요. 그러니까는 심지라는 애가 있어요. 심지라는 애를 얇게 만드는 곳이 얘예요. 얘는 비바이어스 테이프고요. 얘네들은 다대테이프예요. 자 그런데 그럼 님바 어떤 것을 어디에 붙여야 되나요? 라고 보시면 우리 간단해요. 다대테이프도 실크 다대테이프가 있고요. 심지도 능직이라고 해서 면 심지가 있고 요게 얇은 실크 심지라고 해요. 자 심지들은 남바가 있어요. 남바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얘는 얇은 얘네들은 실크 심지라고 해요. 얇은 원단에다 비춰주는 거고요. 얘는 면 심지라고 해요. 이렇게 비춰지는 게 좀 틀려지죠. 얘는 면 심지라고 해서 겉에는 맨질맨질하고요. 안쪽에는 풀을 붙여놔가지고 거칠어요. 자 풀이 붙여있기 때문에 거칠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겉은 맨질맨질 안쪽은 거칠어지는 부분이 손으로 만졌을 때 거친 부분이 몸에 붙는 부분에 속해요. 두꺼운 심지도 있어요.
더 두꺼운 심지도 있는데 자켓 앞판만 붙일 때는 이런 두꺼운 심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두꺼울수록 잘 안 붙기 때문에 잘 붙는 심지는 얇은 심지들이 몸에 잘 붙어요. 심지를 재단을 할 때는 두 겹을 이렇게 포개서 나란히 재단을 할 때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거칠은 쪽이 안쪽에 들어가면 원단이 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안쪽이 부드러운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단을 펼쳐 놓을 때 원단이 잘 놓이니까 그것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대 테이프에도 얇은 애는 실크 다대 테이프, 얘네는 면 다대 테이프라고 해요. 좀 두꺼운 애들이죠. 다대라는 거는 공장에서 쓰는 용어고 이쪽을 식서 테이프라고 하시면 돼요. 식서 테이프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냥 부르는 호칭이 다대 테이프니까 그냥 다대 테이프라고 하시고 네크 같은 데는 늘어나면 안 돼요. 얘가 또 바이어스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붙여줘야 돼요. 자, 그런데 다대 테이프를 붙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다대 테이프를 붙이고 난 자리에는 미싱이 한 번은 지나가야지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 부분에 둘 것인지 아니면 시접 부분에 다대 테이프를 붙일까, 목, 그러니까 시접 쪽에만, 자, 목 부분 같은 경우는 시접 쪽에만 이렇게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깨가 늘어나지 말게끔 붙일 때는 시접 쪽에다 붙이면 미싱이 안 지나가잖아요. 얘는 조금 있다가 카라를 달기 때문에 시접이 지나가요. 시접 미싱을 때릴 때 지나가고 미싱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싱이 지나가는 자리에다가 붙여주셔야지 돼요. 이런 식으로 미싱이 지나가는 데다가 붙여줘야지 된다. 요거 꼭 중요하니까요. 자,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 테이프나 심지를 붙여주면 미싱하기 굉장히 쉽고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옷이 오래 가요. 먼저 말아박는 거, 손으로 말아박는 방법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티치 한번 때려줘서 늘어나지 않게끔 한 다음에 접어서 손으로 살짝 말아박아 주시면 돼요. 자, 간격을 잘 맞춰서 손으로 잘 말아박아 주세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뱃놀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말아박아 볼게요. 끝심을 잘라낸 다음에 쭉쭉 한 4줄 정도, 한 1cm 좀 안 되게끔, 한 0.7cm 정도 되게끔 쭉 풀어주신 다음에 너무 긴, 그 두꺼우니까 좀 얇게 잘라주세요. 양쪽으로 두 번 사용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심 있는 튀어나온 부분만 쭉 박아주세요. 자, 그리고 싹 감싸주신 다음에 꾹 이 뱃놀을 꾹 안으로 넣어서 간격을 맞춰서 그 위를 스티치로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굉장히 라운드라든지 이런 부분일 때 굉장히 잘 말아박을 수 있으니까 꼭 사용해 보시고 다 박은 다음에는 뱃놀을 쭉 빼주세요. 자, 이렇게 퍼펙하게끔 잘 말아박을 수 있고요. 우리가 제일 뭐 편한 거는 미스막기라고 하죠. 말아박는 노루발을 꾹 놓는데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밑에를 당기면서 해주셔야 돼요. 바이어스 부분 밑에를 당기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바이어스 메이킹으로 바이어스 치는 방법 해볼게요. 먼저 바이어스 넓이대로 지금 3cm 정도로 잘랐고요. 3cm 정도로 자른 것을 쭉 안에다 넣고 핀을 고정한 뒤에 양쪽에 말아져 있는 걸 확인하시고 쭉 다려주시면 돼요. 양쪽으로 말려져 있는 것을 쭉 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 말려져 있으면 이제는 꾹 눌러서 고정해 주신 다음에 자른 다음에 자, 바이어스 메이킹을 한 번 더 접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접어서 다려 주세요. 한 번 더 접어서 다려서 근데 요 바이어스 메이킹을 원단에다 넣어서 박을 거기 때문에 가운데를 꾹 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 다렸으면 저만의 꿀팁인데 풀을 한번 발라 주세요. 그러면은 풀을 바르고 안에다가 넣어서 손으로 만지면은 좀 붙어요, 원단에. 그러다 보면 늘어나는 게 없이 쭉 박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간격을 잘 맞춰서 노루발 끝을 잘 맞추셔가지고 박아주시면 겉에도 깨끗하게 뒤도 깨끗하게 나오는 게 바이어스 메이킹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나빠라고 하는 거로 한번 제가 바이어스를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나빠라고 하는 것을 구매하셔가지고 미싱에 장착을 하신 다음에 길이 양쪽을 잘 맞춰주시면서 다 잘 맞으면 그 안으로 바이어스를 잘라놓은 거를 쭉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넣었으면 이제 제가
박을 곳을 사이에다가 물려가지고 쭉 놓고 근데 박기만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박기만 하시면 간격이 정확하게 맞게끔 박힐 거예요. 자, 정확하게 간격이 막힌 것을 보실 수 있을 건데 깨끗하게 앞뒤로 정확하게끔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바이어스 메이킹에서 겉에 바이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바이어스라고 해서 바이어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바이어스는 바이어스로 먼저 겉을 먼저 박는데 땡기면서 박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땡기면 우니까 어느 정도만 살짝 중간 정도 힘으로 땡겨주시면서 박아주세요. 자, 중간 정도로 이렇게 땡겨야지만 안으로 말리기 때문에 살짝 땡기면서 박아주시면 이렇게 말릴 거예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져 있는 애를 다 시접과 한쪽으로 넘겨서 0.3mm로 스티치, 시접 스티치를 때려주세요. 다 때렸으면, 근데 시접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시접을 감싼 다음에 꺾어 꺾어서 자, 조기에 딱 맞춰가지고 위에서 스티치로 박아주시는 거예요. 꺾어 꺾어서. 자, 시접을 감싸서 한번 꺾어서 깨끗하게 간격을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위에서 스티치로 박아주세요. 자, 이렇게 박으면은 앞뒤가 깨끗하게끔 처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기초 재단과 기초 봉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렵진 않지만 얘네들을 무조건 옷 만들기 위해서 다 접목을 시켜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옷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또 겉을 형태를 만들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시접이 오리 풀리는 거야. 그럼 오바로크라는 걸 쳐주면 되는데 나는 미싱끈이 없어. 니빠 오바로크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사요? 비싼데? 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 사지 않고 가름솔, 쌈솔, 통솔, 바이어스를 네 가지 시접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님빠 저는 지퍼를 달 줄 몰라서 매일 고무줄 바지, 고무줄 스커트만 입고 있어요. 지퍼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접 정리하는 방법과 지퍼의 모든 것, 바지 지퍼, 양면 지퍼 모든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 강의에서는 꼭 오셔가지고 지퍼와 시접 정리하는 걸 배우시기 바라요. 자, 그럼 저 립바는 이 강의에서 찾아뵐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 안녕! 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녕!